뛰어내릴 용기도 생긴다. 빨리 와. 움직이세요. 하나, 고! 하나, 둘, 셋! 됐다! 카메라가 다가오면 얼굴이 안 보이게 고개를 돌려야 하는 배우 스턴트 우먼. 하지만 주연 씨는 이 박수 소리를 잊지 못해 18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. 민망하네. 그때 결혼식 때는 이벤트 하시려고. 아니 결혼식 때도 주위 사람들이 아 언니 결혼식 때 언니도 와이어 입고 등장하면 좋겠다 그러길래 야 장난하냐? 나는 내 결혼식만큼은 제발 내 몸에다 드레스 좀 입어보자 그래갖고 안 했어요. 신부 입장하면 와이어 타고 이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대요. 어떻게 한 대 때리려다 말았지. 그날 밤 춘식 씨는 아내 주연 씨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. 좀 잤어요. 힘든가 봐. 그러니까 계속 투쟁이네. 집사람 뭐라 하시길래 문자 씹어요. 또 딴소리 하겠지. 진동이다 못 들었다 맨날 그래. 게임 들어라 문자 잘 들으면서. 짜증이 난 거야. 짜증이 지금. 다른 데 같은데 데리러 나가는데 아유 그까지 어떻게 들었는데 못 나가겠더라 나도. 밥 먹었어? 그럼 뭐 밥 먹을 거야? 라면 끓여줄까? 밥이라도 미리 해놓을까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반응이 영 냉랭하다. 뭐래? 순대랑 파나 보고 순대 팔면 사와서 먹겠다 이거야. 안 그러면 와서 결정하는 거. 나도 죽겠는데 뭐 자기만 죽겠나?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창가 곁을 떠나지 못하던 춘식 씨. 밑에 잠가웠어? 아내의 인기척에 맨발로 달려나간다. 문을 잠깐. 드디어 무서운 아내 주연 씨가 돌아왔다. 고생했어. 버스가 너무 늦게 와갖고 아 배고파. 군대 사왔어? 문 열었더라. 쌩쌩하네. 뭘 생생해. 계속 꼬박꼬박 졸다 목 아파 죽겠네. 아나 목소리가 해가지고 그러길래 또 앉아. 자기가 문자 안 받아서 그랬지? 그래 성질난 거야? 그래. 좀만 먹어. 많이 사는데. 또 멍들었다? 엄마야. 오늘도 주연 씨는 멍을 훈장처럼 달고 왔다. 옷이 타이트해서 아대를 할 수가 없었어. 아유 진짜 달맛이한데 그만. 별명이 달맛이야. 별거 안 했는데. 달맛이야. 두드려 맞았어? 이제야 겨우 웃을 여유를 찾은 주연 씨. 아유 짜증내면서 왔더니 웃으니까 좀 풀린다. 집에 오니까 이제 좀 힘이 나지. 아 짜증이 죽는 줄 알았어 진짜. 짜증이 좀 풀렸다 싶어 마음을 놓는 춘식 씨. 맥주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. 맥주 없어? 없어. 그런데 이번엔 냉장고에 없는 맥주가 먹고 싶단다. 너 그거만 가져가? 뭐 몇 개나 사와. 아니 용돈까지 같이 주려고 그랬지 돈이 없길래. 나중에 줄게. 나는 자기 가는 김에 시키는겨. 알았어. 어? 하나만 사오면 돼? 어. 웃음 나오잖아요. 왜요? 아, 이런 맥주 사러 가는 이런 걸 찍어요. 네? 뭐 창피하세요? 창피하긴 뭐 창피하기 힘들어 하니까 내가 갔다 오는 거지. 자주 이렇게 해주세요? 매일 그래. 고생하는데 뭐 같이 해줘야지. 아내를 위해 깊은 밤 어둠을 뚫고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춘식 씨.
스턴트맨 출신으로 무술 감독일까지 한 터라 스턴트 우먼인 아내 주연 씨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. 잠시 후 어둠 속을 한달음에 달려 춘식 씨가 집에 도착했다. 그럼 나 마시면 안 돼? 아니 뭐도 술 한판 하자고. 뭐야? 비싼 거야 그거는.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 큰맘 먹고 비싼 맥주를 고른 춘식 씨. 고생했는데 한잔 합시다. 따줘. 이번엔 따주기까지 하란다. 그래도 춘식 씨 군소리 하나 없다. 매일이 위험천만인 촬영 현장이 주는 스트레스를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. 순식간에 떡볶이, 순대까지 모두 비운 주연 씨. 내가 안 먹었어요. 배가 고프긴 고팠던 모양이다. 아니, 10년 전에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셨었어요? 못했죠. 지금 안 맞으니까 했지. 10년 전에는 어떠셨어요? 10년 전에야 뭐 다 돈으로 사 먹고 다니고 라면도 하나 못 그랬지 그때는. 마흔이 넘어서까지 굶길 밥 먹듯이 하는 총각으로 살았던 늦깎이 새 신랑 춘식 씨. 이젠 살림꾼이 다 됐다. 연고가 있는데 어딜 갔지? 결혼 전엔 제 몸 하나 챙기기도 버거워 웬만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두도록 내버려 두던 그였는데, 결혼 후 파스와 연고를 챙기는 일은 춘식 씨의 중요한 일상이 됐다. 약 발라줄게. 약? 응, 약 발라야지 연고 파스 줄게. 아이 됐어 이런 거. 그래도 어디 그래. 며칠이면 없어져요. 좀 발라라 안 되겠다. 아 몰랐다. 버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잡았는데 사람이 계속 여기를 쳐다봐. 왜 그러지? 보니까 멍이 들었더라고. 아내의 멍을 보니 춘식 씨 또 마음이 좋지 않다. 맞고 산다 그러면 믿는다니까. 남편이 때렸다고 그래요? 아 옛날에 사우나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지는 걸 했나 했는데. 허벅지가 다 멍이 들었었거든요. 근데 아줌마가 갑자기 친절하게 오더니 등 밀어줄까요? 그래요. 그래서는 예, 제가 밀어드릴게요. 그러고 밀었어요. 근데 아줌마가 나를 계속 쳐다보길래 이게 저기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어요. 그랬더니 괜히 얘기했어 그 얘기를.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어요. 그랬더니 그 아줌마 표정이 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본전도 못 찾았잖아. 맞고 사는 여자처럼. 이게 호랑이가 이게 숲속에 있던 호랑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호랑이 이야기라서 효과가 아주 좋은 거야 이게. 바로. 자 이제. 그래 그럼 자다가 주문해 줄게. 자다가 알았어. 무뚝뚝한 남자 같아도 아내의 멍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세심한 남편 춘식 씨. 그가 옆에 있어 주연 씨는 언제나 든든하다. 그러면 내가 끌게. 다음 날 주연 씨가 춘식 씨의 사무실에 들렀다. 나 있다 이거. 그런데 정중하게 노크에 존댓말까지 쓰는 주연 씨. 근데 이거 집에서 와 사뭇 다른 춘식 씨의 위험 있는 표정도 낯설긴 마찬가지다. 사실 춘식 씨는 장편 영화 데뷔를 준비 중인 감독님. 천하의 주연 씨가 오늘은 사무실 사람들을 위해 커피 타는 일까지 자처했다.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걸 아는 까닭이다. 무슨 배우로 자기들이 캐스팅 해가지고 나한테 찍으라 이러면 이제.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 감독님. 감독님 선택해서 배우를 선택을 해요. 몇 분 찍 몇 분으로 만든? 정년 영화인데 25분인데. 한 20분에서 25분? 그래. 3일. 3일은 충분해.
하루면 될 걸? 그 촬영 기사님은 감독님 아셨고요.